소스를 다 부어줄게요. 안녕하세요, 지인님들. 오늘 제가 먹을 음식은 신전떡볶이에서 새로 나온 신전 로제떡볶이 매운맛 두 개랑 베이컨은 제가 집에서 추가했고요. 그리고 미니 핫도그, 크림치즈볼, 튀김 어묵, 치킨 마요 컵밥, 참치 샐러드 컵밥입니다. 아, 그리고 이건 오이 피클이에요. 원래 제가 한번 신전떡볶이 영상 찍었었는데 소리가 안 들어가는 바람에 지금 다시 찍는 거고요. 그때 미니 핫도그를 너무 맛있게 먹어서 조금 더 시켰어요. 그리고 참치 샐러드 컵밥은 모르시는 분들이 꽤 계시는데 이게 진짜 맛있거든요. 참치맛보다 저는 이게 훨씬 맛있어요. 이렇게. 밥이랑 밥 사이에 참치 마요랑 콘 샐러드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떡볶이. 국물이 일단 굉장히 많아서 좋습니다. 미니 핫도그를 이번에 처음 먹어봤는데, 제 스타일이더라고요, 핫도그가. 되게 좀 쫀득쫀득하고 약간 찹쌀 핫도그? 맛있어요. 오, 크림치즈볼도, 크림치즈가 엄청 많이 들어가 있네요. 신전하면 빠질 수 없는 어묵튀김.
저도 신전 떡볶이 컵밥이나 이런 거 거의 다 먹어봤거든요. 김밥이랑. 이게 제일 맛있습니다. 참치 샐러드 컵밥. 최고예요.
오늘 이렇게 신전떡볶이, 로제떡볶이, 매운맛 이두 개랑 이렇게 해서 먹어봤는데요. 제가 오늘은 다른 지점에서 시켰어요. 이게 원래 시켰던 곳이 로제가 품절이어가지고 다른 곳에서 시켰거든요. 본의 아니게. 근데, 지점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저희 동네 지점이 훨씬 맛있네요, 여기보다. 조금 식어서 그런가? 처음 먹었을 때는 막 느끼하다는 생각이 없었는데, 오늘은 좀 많이 느끼했어요. 다른 리뷰들 보니까 막 기름이 둥둥 뜨고 막 이러던데, 저는 저번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랬고, 그렇게 된 적은 없고요. 그래도, 네,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컵밥 종류는 진짜 참치 샐러드 컵밥 한번 꼭 드셔보세요. 저는 원래 신전떡볶이 먹을 때 한솥 도시락에서 또 치킨 마요를 사서 같이 먹는 편이에요. 근데 너안 먹은 지또 너무 오래돼서 한번 다시 시켜볼까? 이러고 시켰는데 역시 별로네요. 참치 샐러드 컵밥이 진짜 최고입니다. 핫도그. 진짜 맛있었어요. 핫도그를 제가 요번에 처음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었어요. 안 드셔보신 분들 계시면 한 번씩 꼭 드셔보세요. 그리고 오이피클 굉장히 잘 준비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저는 신전떡볶이 그냥 신전으로 먹을래요.